지금 뭐 지금 고금리 시대 가장 뭐 크게 영향받는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상황 만은 아니고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카오 또 네이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좀뭐 들어볼까요? 영화 대사로 한다면 이제 많이 먹었다 고마해라 이제 그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 굉장히 뭐 저금리 유동성 그리고 또 언택트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이 많이 됐고요. 네. 이제 그것이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좀 과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뭐 네이버 25% 26%하고 카카오도 20%대. 그다음에 그럼에도 하면서 네이버는 1분기 실적이 또 어닝 쇼크가 나오고요. 맞아요. 네. 등등이 이제 굉장히 지금 뭐 부정적인 뉴스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도 뭐 아시겠지만, 인플레나 금리 상승 압력으로 해서 사실 이 성장주는 뭐 굉장히 치명타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인데, 일단 네. 금리 올랐죠. 금리 올랐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또 온라인 플랫폼들 규제한다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조류가 돼 있고, 자, 1분기부터 성장세 둔화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네. 성장은 하지만 그 성장의 폭이 작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 그럴 때, 우리 이제 뭐 학교 때도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 매출 항상 10% 이상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렇죠. 영업이익 증가율 18%, 그다음에 퍼는 한 20, 그다음에 PBR은 한배 이하. 이게 성장주라고 그렇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되니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뭐 적어드는,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아직도 경기 둔화죠. 네.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소비 심리 그러니까 위축이 돼 있죠. 거기다가 2분기 전망들이 지금 약세 전망이라 이거죠. 네. 야, 그러면 지금 참, 우리 성장주들이 이 고난의 행군 기간이 지금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시절을 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구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 지금 성장주의 최고점은 다음 신고가의 시작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성장주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 뭐 메타버스가 와서 지금 뭐 실적이 어떻고 뭐쫙뭐 얘기보다 너무 미래 시적 갖고 예. 당겨오지 말아라. 그렇죠. 예. 방맹이 짧게 잡고 지금은 치셔야 되는 게 성장주가 됐습니다. 사실 성장주는 딱 묶어놓고 손주 이름으로 이름 해갖고 놔두고 이러시는 전략으로 했고, 우리가 성장주는 지금 뭐 과거 15년, 20년 동안에 사놓으면 돈이 벌렸는데 여러분 실력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운으로 오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구하시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텐텐텐. 매출 10%, 영업이익 증가율 10%, 영업이익률 10%, 텐텐텐을 지키면서 퍼가 한2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PBR이 1배 이하, 이건 무조건 성장주로 여러분 사시면 굉장히 좋고요. 요거 조합하는 것들 많이 지금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요거를 넣어서 이제 AI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네. 골라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가서 여러분 뭐 객장에 가시면 거기 나오신 담당자한테 텐텐텐에 요거 맞는 것좀 골라보세요. 그러면 네. 잘 골라줄 겁니다. 그게 이런 성장주에 대한 투자고요. 성장주 아까 거기에 말씀은 그 네이버 카카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 됐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네. 자기네들이 뭐이 힘을 내서 고 이익률 10%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줘야 되고요. 성장주는 언제 사셔야 되느냐면, 딸 때가 불황의 시작일 때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황 시작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호기는 왔다. 어느 거를 갖고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전개되는 수익률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외 환경 속의 성장주도 같이 지금 뭐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자체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또 내부 쇄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항상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 기업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워낙 뭐 먹튀 논란 등등 막 그렇죠. 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뭐 성장주라는 게 뭐 완전체로서의 지금 등장한 게 아니고 그런 뭐 내용들을 겪어가면서 하지만은 네. 사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사건은 터지게 됐지만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들이 또 성장주의 항상 변곡점에서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투자하시면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의 본질은 사실 실수를 줄이는 거지 투자해서 야 여기서 내가 많이 뭐 좋았어 그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의 동승을 잘 하신 거고 네, 네. 차에서 언제 내릴 네. 건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거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